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에 만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문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과거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길 원하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고 덧붙였습니다.